네, 헤이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가벼운 요가나 운동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. 오늘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재미난 즐겁고 신난 그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찾은 곳은 난타, 이 타 퍼포먼스죠. 여기 타 퍼포먼스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아! 자, 오늘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난타라는 공연이 송승환 씨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타 퍼포먼스죠. 난타라는 네. 공연. 네. 그는 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기본 동작 있죠? 네. 먼저 기본 동작 배우시기 전에 네. 기본 자세부터 좀 배워볼게요. 네. 스틱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부채 끝을 두 가운데 두시고요. 네. 두 개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떨어지세요. 떨어진 상태에서. 그리고 네. 팔꿈치는 옆으로 살짝 네. 네. 이 상태에서 두 손을 같이 북을 가운데를 치는 거를 덩이라고. 예. 덩 한번 쳐볼게요. 시작. 아, 네. 여기 동덕궁한 덩이구나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그 다음에는 스틱을 11자로 만드셔서요. 네. 위에 테두리 부분 치는 거를 테라고 불러요. 테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스틱을 한번 박수 치듯이 쳐볼게요. 네. 짝. 그러면 짝이라고. 아. 통과 버리는 게 맞을 때죠? 네, 시스템. 여기구나, 예. 네, 자. 자. 그래.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어요. 네. 아, 이제 이게 되시면은 두 손을 한번 나눠서 쳐볼 네. 건데요. 오른손에서 나눠서.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를 쭉 해왔는데요. 이제부터는 우리 그 많은 시니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취미 어떤 취미가 좋을까?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에도 좋은 거 이런 거 하려고 오늘 처음으로 난타에 도전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 쉬우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